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태원 참사로 예정돼 있던 축제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는데요. 제주도 역시 지역 축제와 행사에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나들이와 행사가 많은 계절이기도 한데요.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언제든 무엇보다 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충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기본 조건, 바로 건강이겠죠. 가까운 곳에서 쉽게 건강해지는 비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성 씨, 운동하는 건 좋은데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야, 운동 뭐 그까이까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렇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야단시럽게 운동을 하셔? 이 젊은이, 허리 다치겠어, 허리. 왜 저기 우리 운동 배우러 갑시다. 운동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건 많은 사람들의 꿈일 텐데요. 운동하는 법만 제대로 알면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년 운동법, 지금 배워볼까요? 컴온, 렛츠고, 빠르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로트계 장비 마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어른 운동법을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그 공원에 있는 흔한 운동기구로 좀 배워볼까 하는데, 근데 요거 내가 알기로 그냥 대충 이렇게 뭐 하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는 이곳은 증평생활체육관입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니, 굉장히 젊으시네요. 아, 네. 엄청 너보다 젊은 것 같은데. 아, 예, 예. 네, 피부도 좋으시고 잘생기셨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또 이제 노년 운동법을 좀 배우러 왔습니다. 아, 배우러 네. 왔는데 이게 또 굉장히 또 이게 신경 쓸 게 많고 중요한 게 많다면서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근육의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예, 근육의 손실이 커지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관절이라든가 뼈 주변에도 근육이 같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충분히 해주시고 네. 그리고 그에 따른 근력 운동도 꼭 해주셔야지 예, 건강에 더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저 100분의 불의 의견 우리가 지금 직접 해봐야 됩니다. 아, 예. 안 해보고는 이게 느낄 수가 없어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몸으로 직접 느껴봐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럼 한번 느껴보러 갈까요? 아, 예, 가시죠. 가시죠. 어디를 가든 동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운동기구. 이걸 배워서 한다고요? 아, 처음 운동하실 거는 네. 요 트위스트라는 요 아니 이거는 스파리스... 우리 동네 놀이터만 가도 있는데. 아, 예, 맞습니다. 이거 허리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건데 네네. 요 운동부터 우선 몸을 풀고 나서 근력 운동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예, 몸 푸는 요 허리 스트레칭 운동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그냥 흔들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아, 예. 보통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이렇게 하나, 네. 둘, 하나, 둘. 자, 여기서 하나.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거. 주의. 예. 이게 하시다 보면은 반동이 생기시게 되세요. 아, 그렇죠. 그래서 가동 범위가 좀 반동 때문에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돌아가는 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확확 돌리기보다는 천천히 본인의 이제 그 유연성에 맞게 행동을 해주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런데 선생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를 배를 보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배가 너무 나왔나요? 배가 너무 나와서 혹시 저를 배를 운동 가르치는 네? 욕구가 굉장히 솟아오르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좀 같이 해야 더 재밌지 않을까요 이게? 아, 예, 맞습니다. 운동을 혼자 하면 같이 해야 돼요. 아, 예, 그럼요 그럼요. 네. 같이 운동을 해주실 여기 어르신분들을 모셨거든요. 진짜요? 어디 계신데?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아니, 근데 혹시 저 실례지만 네. 이렇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73세 된 윤영자. 저는 65세 네. 김민영이에요. 아, 두 분 어떤 관계세요? 예? 같이 운동하는 언니예요. 아, 약간 동호회 같은 느낌? 네. 아, 요즘에 어떤 운동을 주로 하세요? 예, 실버체조 에어로빅 좀 하고 이런 기구 좀 하고. 아, 에어로빅이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거? 네. 야, 잘하시네. 혹시 동네에서는 막 해봤지만 배우는 거 처음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기구 트위스트로 가볍게 몸을 한번 풀어볼까요? 몸을 좀 풀었다면
앞뒤로 걷듯이 운동하는 에어워킹으로 본격적인 기구 운동에 들어가 봅니다. 손잡이가 먼저 손잡이부터 잡은 상태에서 기구가 완전히 멈춰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천천히 올라가 줍니다. 가동 범위가 처음엔 작게 천천히 가볍게 이완을 시켜주시면서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뭔가 좀 리듬을 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맞습니다. 리듬을 타면서 해주시면 더 효과가 좋으세요. 자, 그럼 운동이 필요한 마성 씨 도전. 흔들어보자. 앞으로 원투, 뒤로 원투. 예,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운동은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제 우리가 배워봐야 될 거. 아, 뭐가 있죠? 다음에는 가장 많이 보신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에어 서핑이라고 해서. 아, 서핑 좋아하죠. 서핑 좋아합니다, 이거. 제가 우선 그럼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기구가 서 있는 상태에서 손부터 먼저 잡아줘요. 항상 손부터. 네, 항상 손부터 먼저. 그리고 손에 힘을 딱 준 상태에서 가볍게 올라가 주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발에 살짝 힘을 주고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발에 힘을 살짝 줘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동 범위를 작게 가셔서 충분히 허리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점점점 크게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처음부터 세게 했다 어디 다치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세게 하면은 허리가 생각보다 쉽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해서 점점 몸이 풀릴수록 크게 가동 범위를 크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쉽게 다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주의 사항을 숙지하고 운동해 주세요. 요거는 가장 뭐 헬스장에서도 이거는 기구로도 머신으로도 있는 레그 프레스라는 기구입니다. 우리 몸에 100%의 근육이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70%는 하체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게 선운 힘. 예, 선운 힘. 선운 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체 근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하체 근력 운동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네, 네. 허리를 딱 핀 상태에서 뒤로 밀착을 시켜 주실게요. 그리고 네. 손잡이를 잡아 준 상태에서 다리를 일자로. 자, 너무 벌려지거나 안쪽 말고 딱 11자를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이제 밀 때 근력이 들어갈 때 숨을 내뱉으셔야 됩니다. 내뱉으면서 후. 이때 중요한 게 닿으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완전히 앉으시면 안 되고 앉기 직전까지만. 선생님, 그런데 이거 호흡을 뭐 후 후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힘을 쓸 때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은 오히려 힘을 더 못 쓰게 됩니다. 아. 호흡이 흐트러지면은 과호흡이라든가 아니면은 따로 리듬감이 좀 깨지게 돼가지고서 이게 혹시라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호흡법에 꼭 주의를 하면서 네,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체 근육이 부족하면 부상당할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꾸준한 운동으로 채워보세요. 오늘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어머니, 그 평소에 혼자 하시다가 이렇게 네. 선생님께 배워보니까 또 어떠세요? 근데 새로운 걸 배우니까 배운 대로 또 하려 하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네. 하니까 또 괜찮아졌어요. 확실히 또 호흡을 또 하니까 네, 호흡하는 법을 이제 조금 쉬워졌어요. 숨쉬는 게. 힘도 잘 들어가고. 네. 아, 진짜요? 네. 그동안 대충했던 운동기구의 올바른 이용 방법도 배워보고 여럿이 함께하니 지루했던 운동 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심심한데 노래도 한번 해주세요. 노래요? 네. 노래도 해가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운동은 장난이 아니야. 운동은 장난이 아니야. 배워서 하는 거야. 운동은 장난이 아니야. 배워서 하는 거야. 배운대로 해야 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아, 잘 배웠는데. 너무 잘 배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배워야 될 게 있다면서요? 아, 예, 맞습니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뛰는 거에는 좀 제한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아, 네, 제가 그렇죠. 오늘은 올바른 걷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바른 걷기법? 예, 올바른 그 방법이 또 따로 있나 봐요? 아, 예, 맞습니다. 그냥 막 걸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36년을 그냥 막 걸었는데 바꿀 수 있을까요? 아, 예, 충분히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걷는 것도 방법이 있다고요? 올바른 걷기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그 전에 평소 여러분은 어떻게 걷고 계신지
걸음걸이와 속도 모두가 다르네요. 여러분의 걷기 점수는 몇 점일까요? 누가 제일 잘못 걸었나요? 아, 우리 솔직히 우리 마하석 리포터님께서 가장 문제점이 많이 보이셨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요? 우선은 첫 번째로 우선 발입니다. 리포터님께서는 약간 팔자, 그리고 나서 손을 너무 크게 흔들으세요. 네, 그리고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시선을 다들 밑을 보시던가 아니면 너무 하늘을 보시던가.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는지 선생님은 너무나 궁금합니다. 아, 예. 네,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로만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낫겠죠?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곳에서 앞을 주시하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최지훈 생활체육 지도자. 야, 너무 잘 봤는데 근데 이게 잘못하면 약간 좀 AI 같다, 로봇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게 약간 긴장감을 주고 배워야 된단 말이죠. 걸음걸이가 틀어질수록 골반이라든가 우리 몸 밸런스가 무너지는데 굉장히 쉽기 때문에 걷는 거, 일상생활에서 걷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같이 해볼까요? 시선은 전방 15도, 등은 곧게 펴고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아 앞꿈치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걸어주세요. 아까와는 다르게 걷는 느낌이 제대로인데요. 자, 어머니, 우리가 또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워봤는데 네. 이제 노년은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겠죠? 네! 노년을 건강하게 화이팅! 노화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운동기구로 건강한 노년, 행복한 노년 즐기세요. 지금은 굴 먹을 때. 튀겨도, 볶아도, 무쳐도, 끓여도, 부쳐도, 라면에도, 그냥 먹어도. 굴은 건강입니다. 꿀꺽꿀. 기분도 좋고 체험하니까 재미도 있고. 굴은 통영의 보물이다. 통영굴이 맛있는 거 다시 한번 느끼니 정말 맛이 있습니다. 시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 시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굴을 넣어서 만든 굴 만두입니다. 감자피로 만들어가지고 쫄깃쫄깃하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한 12,000명분을 준비했습니다. 관광객들이나 어떤 손님들이 얼마나 올지를 몰라가지고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우리가 굴을 지금 생거를 안 하고 삶아서 무치는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라든지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가지고 새콤달콤하게 초고추장에 무쳤습니다. 26년 동안 굴을 가지고 단일 품목으로 이 축제를 하게 된 것은 그나마 우리 굴 업계가 통영시의 주 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굴 산업이 내수 내지 수출로서 해가지고 약 한 5천억이라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 발전되고 성장돼 나가려면 이런 축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26회 한여주도 굴축제 행사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를 커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산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고
한층 더 발전하고 있으며 아울려 한려수도 굴축제도 물량식 어업인의 잔치로서는 물론 시민 모두의 축제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먹거리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멋진 축하 공연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오실게요.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면에다가 굴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냥 바로 물만 붓고 10초에 드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시는 분들이 밑에까지 잘 저어가지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정말 맛있네요. 우리 특히 굴깍두기 여기 맛있습니다. 여기 맛있어. 끝내줍니다. 끝내죠. 통영구리 맛있어요. 우리 통영이 빠져있는 거요. 바다에 구이라는 이 꿀이 하나 뭐 먹고 나면 입이 더 당기고요. 또 한 개 먹고 나면 두 개 먹고 배가 차지입니다. 맛있습니다. 먹어봐야 합니다. 요리 출품한 작품들이 우수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출품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사하기에 참 난해한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심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죽을 만든 다음에 반죽을 밀대로 얇게 펴고 거기에 피자 소스나 야채들이랑 거기에 굴을 넣어서 김밥 말듯이 말면 돼요. 핫도그는 어른이나 어린이나 누구나 즐겨 먹는 간식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걸 해봤습니다. 제가 1등 할 줄은 몰랐고 1등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네, 2년을 나왔는데 작년에는 축제를 안 해서 못 나왔고 올해 다시 도전해봤어요. 1등 한번 해보려고.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경력이 한 20년 정도 돼요. 20년? 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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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약 많은데요? 얼핏 봤을 때 5가이다 2.80 최우선상 방민주 상패 상금 전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너무 좋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성실하게 사니까 잘 되네요. 케이블카도 있고 또 매물도, 사랑도, 또 욕기도 이런 두루두루 그 아름다운 절경이 많으니까 많이 많이 고객 오십시오. 저는 자랑하기를 하늘이 주신 최고의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하면 김치를 빼놓을 수 없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김치로 만든 요리들도 참 무궁무진하잖아요. 김치 요리 중에서 최고만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의 자랑, 한국인의 자부심. 한류 열풍과 함께 떠오르는 K-푸드.
집중! 진짜가 나타났다! 이번엔 김치 요리를 만나볼까? 이런 곳에 김치찌개 전문점이 있다고? 한국인 앞에서 단일 메뉴라 자신감이 대단한걸? 내부는 평범한데 그 가게는 김치찌개 파고 있고요. 전날 김치찌개 조리해서 12시간 숙성 후에 네, 손님께 나가고 있어요. 네. 해남에서 직접 키운 배추와 속재료들 연구만 해도 무려 7년이라는데 외할머니가 끓여주신 그 김치찌개를 되게 좋아해서 그걸 그 외할머니 김치를 연구하고 그 과정에도 재밌고 좋아서 지금까지 김치를 하게 되었어요. 네. 이게 바로 그 김치란 말이지. 최소 1년 이상 김치가 숙성이 돼야 맛이 제대로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익은 김치 하나, 열 김치찌개 안 부럽다. 우선 색깔은 합격. 김치찌개엔 또 삼겹살이지. 잡내를 없애는 데는 쌀뜨물이 제격. 오랫동안 푹 끓인 특제 육수까지. 오래 끓여야 제맛인 김치찌개는 하루에 두 번 화구에 푹 우려주고 딱 1인분씩 엄격하게 나눠. 늘 똑같은 맛, 똑같은 양을 위한 또 다른 노력이 있었네. 외국 식당에 가면 에피타이저 같듯이 저희 한식당에도 약간 입맛 도둑용이라고 이제 맛보기용 밥을 김에 싸서 참기름장 넣어서 먹고 좀 이제 입에 씹힌 다음에 그다음 김치를 먹으면 좀 더 입맛 도둑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자작한 국물이 포인트구나. 냄새와 비주얼도 합격! 김치는 보름지기 흰 밥과 어울려야 하는 법! 찾았다! 내 김치찌개 맛집! 약간 저희가 국물이 좋고 진해서 약간의 간이 있어서 그 앞접시에 밥을 들어서 물에 말아서 먹고 나머지 반은 이제 김치찌개와 곁들여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김치찌개의 감칠맛은 그 어떤 세계의 음식보다도 뛰어나다. 백종원 대표님과 나중에 사업이 커져서 그 김치찌개 전문점을 해외 진출한 그런 콜라보 사업을 해보고 싶은 게 제 목표이자 꿈입니다. 하늘은 역시 가을 하늘. 물에 비친 나무가 신비로움을 더하는 화순 제8경 세량제로부터 1km에 있는 이곳이 두 번째 맛집. 작은 정원과 장식들이 예쁘네. 이곳엔 어떤 김치가 숨어 있을까? 영도에서 1도 사이에서 2년간 숙성한 김치로 묵은지 갈비찜을 하는 겁니다. 가게 바로 뒤편에 있는 저온 숙성고. 배추는 전북 진안, 재료는 전북 화순. 배추의 육질이 단단하고 2년 숙성시키기에는 너무 적절한 배추거든요. 그래서 물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진안에서 공수해온 배추. 1월에서 3월 사이에 나오는 새우가 있어요. 그거하고 제가 토화새우. 토화새우 직접 살아있는 걸로 제가 젓갈 담아서
그걸로 새우젓으로만 김치를 담가요. 이것이 바로 23년 노하우의 진짜 배기. 이 갈비에도 비법이 있다는데. 흐르는 물에 8시간 저는 흘려서 그 핏기를 다 빼줘요. 빼서 8시간 후에 된장, 마늘로 밑간을 해서 하루 숙성시켜요. 된장과 마늘로 숙성이라니 완전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이잖아. 진정한 고수의 재료는 간단한 법이지. 왜냐고? 거기엔 손맛이라는 특제 소스가 들어가니까. 그릇에 꽉꽉 푸짐하게 담는 등갈비 김치찜. 와, 맛있겠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 반찬도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야. 전혀 사지 않고요. 제가 직접 다 농사 짓고 농약하지 않은 무공예로 다 공수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차로 2분. 모든 재료는 바로 이 텃밭에서 나온다고. 저희 집은 일부러 찾아와야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한 식당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과정을 알고 나니 더 맛있어 보이네. 김치는 역시 통으로 들어가야 제맛. 갈비도 야들야들하니 잘 익었네. 이번엔 국물을 먼저 마셔볼까? 와, 여기 진짜다. 김치는 길게 찢어서 밥에 돌돌 말아야지. 반찬용 한 공기, 김치찜용 한 공기가 따로 필요한걸. 계란찜에 김치도 못 참지. 나머지는 슥슥 비벼먹고. 엄마, 아니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손님들이 왔을 때 그냥 배부르게 진짜 맛있었다 그런 기억 남는 그런 가게 하고 싶고, 목표는 그래요. 제가 좀 많이 봉사하면 살고 싶어요. 네, 봉사. 네. 영양 듬뿍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경주의 황금손입니다. 차은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우리 선생님을 볼 때마다 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신비한 요리를 만들어 주실까 궁금한데 말이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떻게 될까요? 낙지죠. 아, 낙지. 낙지. 야, 네. 이 낙지 하면은 진짜 네. 이 생낙지도 있고 있죠. 그다음에 또 요리도 볶음도 먹을 수 있고. 맞아요. 그게 뭘까요, 그 중에서? 오늘은 낙지를 가지고 이제 지금 담아서 내내 두고 이제 드실 만한 젓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낙지 젓갈. 네. 생각만 해도 밥이 땡기지 않나요? 그럼요. 저는요. 이게 맨날 사 먹기만 해봤지 만들어보지 못했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네. 우리 낙지 젓갈 한번 만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을엔 낙지가 제맛. 개운한 연포탕도 매콤한 낙지볶음도 좋지만 오늘 함께 만들어볼 요리는 다른 반찬 필요 없다.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우는 낙지 젓갈.
자, 오늘의 요리 낙지 젓갈 지금부터 네. 이제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낙지가 쓰러진 소도 벌떡 일어난다. 네. 뭐 이런 굉장히 건강한 재료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예로부터 이제 특히나 환절기가 좀 되면 이렇게 막 이렇게 체력이 조금 뭔가 부실한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먹어주는 게 낙지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또 네. 지금 이쯤이 제철이라고요. 네네. 환절기 때 제일 우리가 추워지지만 날도 추워지지만 바다도 또 많이 깊어져요. 항상 제철에 먹어 먹어야지만이 보양식이니까 지금 요때 환절기 때 예, 낙지를 꼭 먹어줘야 되죠. 근데 이 낙지는 왠지 산낙지로 먹어야 좀 더 건강할까 싶은데 이런 네네. 젓갈로도 먹어도 그 영양분이 그대로 흡수가 될까요? 젓갈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아무래도 보관을 좀 오래 하면서 두고두고 밥반찬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낙지 같은 경우는 살아있을 때 금방 센 거를 먹어서 영양소를 섭취를 하지만 또 젓갈은 두고두고 그렇죠. 발효식품으로 네. 자, 재료부터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진짜.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짜잔. 낙지가 아주 가지런합니다. 우와, 예, 살아있진 않지만. 네, 네. 네. 자, 그리고 가진 또. 오늘 양념들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깨소금, 그리고 소금, 고춧가루, 고추장, 그리고 물엿, 멸치 액젓 쓰시는데요. 까나리가 있으면 까나리 액젓 쓰셔도 돼요. 네. 그리고 대파와 통마늘. 그리고 이제 부재료로 들어갈 양파, 홍고추, 청고추. 이렇게 준비가 됐네요. 네. 네. 요리의 기본은 바로 재료 손질이죠. 낙지는 내장을 제거하고 굵은 소금을 넣어 조물조물 묻히듯이 문질러 씻어줍니다. 깨끗하게 씻어낸 낙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 고추 등의 부재료도 잘게 다지거나 채 썰어서 준비합니다. 아, 역시 요리할 때요. 네. 양파와 매운 고추를 다지는 작업은 참 힘든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눈물콧물 다 흘려가지고 저 어려운 걸 저한테 맡기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게 많이 썰지도 않았는데. 어우, 예. 그건 그렇고 네. 아까 보니까 네. 산낙지가 아니라 네. 살짝 좀 이렇게 늘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젓갈이라고 하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제철에 이제 지금쯤 담아서 그 이듬해까지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삭혀야 되죠. 삭히기 전에 얘를 이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소금을 엄청 쳐서 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염장된 낙지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주 씨가 표현한 대로 뭔가 이렇게 쳐져 있는 그렇죠. 느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다듬을 때 보니까 네. 저는 그냥 썰을 줄 알았는데 이걸 또 막 뒤집고 소금 넣고 또 그렇죠, 손이 그렇죠. 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 부분이 지저분하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넣어서 정말 쭈물쭈물쭈물 그거를 아주 여러 번 반복을 하시고 또 깨끗한 물에 흐르는 물에 계속 세척하고 또 씻고 세척하고 씻고 이걸 많이 반복을 하셔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세척을 하셔야 돼요. 예. 네. 아유 뭐 원래 젓갈이 짜니까 염장 지른 대로 하면 되지 아닙니다. 네. 꼭 깨끗하게 네. 씻고 씻고 씻어서 그럼요. 네, 물기가 없게끔 해가지고 그렇죠. 만드셔야 됩니다. 네. 낙지를 씻어내는 과정만 잘 마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 준비된 양념 재료를 모두 섞어주시고요. 다져놓은 부재료도 듬뿍 넣고 마지막으로 낙지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내년 밥상까지 책임져줄 맛있는 반찬 낙지 젓갈 완성! 어렵지 않죠? 네, 낙지 젓갈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아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막. 그렇죠. 아주 윤기도 잘 좋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그 젓갈을 말이죠. 네. 이 만들고 바로 먹어야 되는 거 맞나요? 혹시 며칠 뒀다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낙지를 우리가 보통 생 거로도 먹지만 염장을 시켜서 더 이상의 수분이 나오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 이제 양념을 많이 넣어서 두고두고 드셔도 되지만 바로 드셔도 네 하긴 맛있죠. 그 김장김치도 바로 만들어서 먹고 네, 또 두고두고, 네, 두고두고 먹듯이 맞아요. 발효 음식의 네, 매력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없던 네. 참기름이 왜 갑자기 나타났죠? 아, 이제 참기름은 좀 낙지 젓갈의 향을 좀 돋구어주고 또 맛도 조금 이렇게 돋아주니까 그때 드실 때마다. 이렇게 덜어서 반찬통에서 덜어서 드실 때마다 조금씩 감회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 그냥 만들 때 넣는 게 아니라 먹을 그렇죠, 때마다? 먹을 때마다. 아. 왜 그러냐면 이게 기름이 먼저 들어가서 숙성이 되는 과정 중에 약간 숙성 과정을 좀 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드실 때마다. 아, 네, 그때 알겠습니다. 네, 취향에 맞춰서 들기름도 괜찮겠고 참기름도 괜찮겠고 네, 살짝 네. 맛을 돋구기 위해서 네. 추가적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맛을 빨리 보시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무쳐낸 낙지젓갈에 향긋한 참기름을 쪼르르 얹어서 뜨끈한 흰쌀밥과 함께 먹어주면 이 맛이 가을이고 이 맛이 행복이죠. 오래 숙성시켜서 먹는 것만 먹어봤잖아요. 네네. 만들어서 즉석은 제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래도 너무 맛있죠. 약간 무슨 가자미 그 무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양념 맛이 하나하나 지금은 살아있고 이제 숙성을 쭉 시키다 보면 서로 어우러져서 또 다른 맛이 또 되죠. 그래서 이런 발효식품들은 먹을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갓 만들어서 먹었는 맛하고요. 네. 우리가 기존에 먹던 그 젓갈 맛하고 정말 달라요. 네. 근데 요 나름의 또 맛이 있고 네. 참기름이 딱 들어가니까 네.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서 맞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건 참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쓰러진 소도 벌떡 일어나게 한다는 네. 낙지로 만든 낙지 젓갈 제철 음식 로컬 레시피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찬혁 쌤과 함께 네. 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제철 낙지를 맛있게 그리고 오래 즐기는 법. 올가을엔 낙지젓갈 어떠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낙지젓갈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동구에서 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심영민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창업을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내가 일을 하면서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어지게 된 경우입니다. 서울에서 취업을 하면서 이 제가 원하는 영역에서 활동을 한번 해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기에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지역으로 내려와서 나만의 일을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네, 창업으로 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문화기획이라는 이제 꼭지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역에서 콘서트라든지 페스티벌 같은 내용들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품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컨텐츠가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될 거. 너무 한국 사람들만 좀 이해할 수 있는 소재로 가지 말고 보편적인 그런 스토리를 좀 중점적으로 풀어낸다면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적으로 만남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팅을 갖는 자리들도 거의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지리적인 한계가 저한테는 어려움으로 좀 다가왔었는데 사실 지금은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느껴지는 어려움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게끔 노력하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시기에는
지역에서 이런 청년 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 제도가 잘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초기에 시작을 할 때 그런 정책 지원을 통해서 조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좀 디딤돌 역할로 그 제도들을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스터투나띵이라는 캐릭터는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시면 제가 한창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있을 때 이렇게 TV가 광고에서 넘어갈 때 까만 화면에서 비춰진 모습이 이제 좀 그렇게 형성화되었습니다. 미스터 두나띵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만들 당시에 제가 취업 준비생이기도 했고 한창 일이 없을 때이기도 했고 그래서 주변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친구들 그 친구들의 일상과 모습들을 제가 좀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주변에 다들 이렇게 취업 준비생들이고 또 진로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캐릭터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는데 마치 여기 두나띵이라는 캐릭터가 있길래 대구에는 캐릭터 회사가 잘 없어서 그 계기로 저는 여기 입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일단은 구성원 자체가 다들 저랑 비슷한 또래 젊은 층이다 보니까 소통도 원활하고 그리고 작업 퀄리티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편안하게 주고받아서 환경적으로는 편안합니다. 우선 취업을 할 공간도 적을 뿐더러 요즘 지방 쪽에서도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스타트업을 통해서 새로운 취업이 아닌 자기만의 회사를 설립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중에 꿈도? 저 아직 큰 계획은 없지만 하게 된다면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기엔 좀 아직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이시라면 무조건 도전해보시고 많은 부분들을 경험해보시고 부딪혀보시면서 크고 작은 노하우들을 하나하나씩 얻어가시면서 성장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팀이지만 저희가 만들어내는 제품 서비스가 지역을 넘어서 전국 단위로 그리고 전 세계 시장으로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제품 혹은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빈틈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도 지쳐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열심히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캐릭터의 모습이 평범한 우리를 꼭 닮은 것 같네요. 미스터 두 나띵 캐릭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소한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